그두 부분에서 심쿵했습니다. 변호사, 소개를 못 해줄 것 같아요, 우리 통통이들한테는. 안녕하세요, 코스모폴리탄 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취향 맛집 줌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스탠바이미, 맨날 집에서 누워서 드라마나 영화를 스탠바이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울메이트는 스탠바이미입니다.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를 봤어요, 최근에. 집콕! 요즘에 일 끝나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무조건 집에서 쉽니다. 런웨이, 레드카펫은 뭔가 부담되는데 런웨이는 재밌어요. 변호사. 아니, 둘 다 괜찮긴 한데 각자 뭔가 다른 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개를 못 해줄 것 같아요, 우리 통통이들한테는. 네. 바닷가였는데 정확히 어떤 바닷가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은이랑 미소랑 같이 바닷가에서 뛰어놀았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찍었던 바닷가인데 그 바닷가가 정확히 명칭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 포스터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영화를 찍고 벌써 포스터를 찍는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셋의 그 우정이 담긴 그런 그림들을 나타내려고 서로 얘기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심쿵보다는 되게 배우점이 많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니 배우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끝나면 모니터로 계속 뛰어가서 항상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들이 저는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미 배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들, 그 캐릭터로서의 연기를 하는 그런 행동들이 현장에서 보고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하고 재밌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멋있게 생각을 하고, 심쿵했다고 하면 저는 그 두 부분에서 심쿵했습니다. 요즘에는 영양제랑 그리고 이클립스라고 그 사탕 같은 거 그리고 칫솔 치약, 그 세 개를 꼭 가지고 다니는데, 영양제는 제가 요즘에 좀 몸이 많이 피곤해져서 최대한 촬영에 집중을 하려면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이 박차다 보면은 양치를 못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클립스를 먹고, 칫솔 치약은 이제 촬영이 좀 진행되고 쉬는 타임이 있을 때 무조건 좀 양치를 하는 타입이라 좀 찝찝한 느낌보다는 좀 상쾌한 느낌으로 연기하는 게 좋아서 양치를 합니다. 루테인이라고 하나요? 눈에 좋은 거? 눈에 좋은 약, 그 다음에 밀크시스, 그리고 아르기닌, 그리고 이뮨, 그 종합 비타민,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대유잼까지는 아니고 그냥 비하인드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촬영 끝나고 각자 같은 숙소에 있었는데 제가 소니 배우한테 필요한 것들 막 빌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갑자기 전화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나 뭐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러고 물어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되게 그때마다 엄청 잘 챙겨줬어요, 소니 배우가. 그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저. 그때 제가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여드름 패치인데. 지금까지 변석이었습니다.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 잠깐만, 아닌가요? 지금 멘붕이네.